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여대생 강간치사 사건 알려진 후 인하대 에타에 등장한 글.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이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알몸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돼 사망한 사건이 남자 동급생의 범행으로 밝혀진 직후 인하대 재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. 지난 15일 오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인하대 에타 근황이라는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. 그래서 한 익명의 재학생은 그나마 가장 나은 시나리오는 서로 합의하에 사랑 나누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게 학교 명예가 그나마 유지될 것이라며 최악은 강제로 시도하다 반항하며 투신한 것 이라고 적으며 모교의 명예 실추를 걱정했다. 이에 다른 재학생이 이미 강간치사로 입건한 것이라고 댓글을 달자 지읒듯 네크크크며 웃기도 했다. 또 다른 익명의 재학생은 2학기부터 조별과제는 동성조로만이라고 글을 썼고 이를 본 남학생들은 여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이건 좋다. 여자 비하는 아닌데 여학생 몇 명한테 스트레스 받아봐서 무조건 찬성이라고 적어 여학생들의 공분을 자아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같은 학교 학생이 죽었는데 저런 말이 나오나? 수준이 어마어마하다. 이게 휘덕할 일인가? 여자가 피해자인데 반응 무슨 1등의 반응을 나타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